밑으로 살살 내려가지. 아, 이게는 터널이군요. 여기 들어가는 터널이고. 처음부터 불 들어갈 수 있고, 여기도 밑에 살살 내려가야지. 눈이, 눈이 차지 말고 봐. 자, 저 봐봐. 빨리빨리 달리들 묻어오구만. 아빠 밀려가. 차들이 많으니까. 눈이 봐봐, 얼굴이 이상해. 보령 해졌다. 차들이 많네.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, 엄마 이게. 바다가 귀한데. 그러니까 옆에 딱 뚫어서는 이제 앉은 사람 위험하니까 그렇게 못하지. 앞으로 어느 정도 조금씩.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뚫으면 재밌을 텐데. 12개 대비 초소가 있다고 하더라고. 혹시나 물을 사고를 대비해서 화재라든지 중간중간에 12개인가 뭐 18개인가. 저 위에는 걸어가는 거냐? 사람들? 여기? 저거 여기. 어디? 여기,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들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그래서. 관리하는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뭐 전구 갈고 뭐 고칠 때 이제 그런 사람들. 그냥 일반인들이 걸어다니다가 벌금 물을걸? 걸어다니면 위험하니까. 야, 예를 들어 차가 사고가 났다든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데지. 자동차를 여기다 놓고 자동차를 그냥 걸치거더만. 그죠. 꽂아놓고 나가야더만. 키를 꽂아놓고 가야죠. 꽂아놓고 차를 대피하는 거야 막. 돈 받으면 조금 들을 텐데 지금. 여기 통행료요? 응. 예. 나중에 별로 안 와. 얼마 들어와. 그죠. 해서 터널이란 게 지금. 이 70이라 소리가 뭔 소리요? 어디요? 아, 속도 70으로 가라 얘기죠. 규정 속도가 70. 이 속도로 70으로만 갔었을 때는 한 6분 정도 덜리고, 지금 이 정도로 가서는 내가 볼 때는 한 20분, 15분, 20분 넘게 걸려갔다. 이 속도로 가서. 뭐, 이유를, 모든 이유를 이걸 만들었